건조한 날씨 속에 전북 부안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주에선 택시가 상가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검게 타 쓰러진 소나무들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신고자인 70대 김모 씨가 2도 화상을 입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씨가 밭에서 건초를 태우다가 불씨가 튀어 화재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안을 비롯해 전북 일대에는 지난 17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강원도 철원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40분 만에 큰 불을 잡고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중장비로 해당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립식 건물 한 개동이 모두 탔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전북 전주의 한 거리에서 택시 한 대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택시는 인도에 있던 변압기를 들이받고 상가의 유리창을 깬 뒤에야 멈췄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이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기억상실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안정을 찾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울산 울주군의 S5일 공장에서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S5일 측은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